Hola todos, 안녕하세요. 깨달 스페인어의 채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원포인트 강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Alguno, alguna, algunos, algunas, 부정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alguno, alguna, algunos, algunas 말고도 부정어로서 같이 배우는 게 ninguno, ninguna, ningunos, ningunas 라는 녀석들도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죠? 부정관사, 불특정한 명사를 표현할 때 앞에 붙여주는 부정관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alguno, alguna, algunos, algunas. 자, 이 녀석들은요, 영어에서 비교를 하자면 긍정문에서의 some 그리고 의문문에서의 any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inguno, ninguna, ningunos, ningunas 이 녀석들은 부정문에서의 any 그 어떤 뭐뭐도 아니다 라는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녀석들은 명사 앞에서 쓰는 형용사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명사를 따라서 성수일치를 해줘야 돼요. 이 부정어의 용법 첫 번째, 명사와 함께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와 함께 쓸 때는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uno libro가 아니라 un libro 이렇게 오가 탈락하는 현상을 이전 강의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alguno라는 남성 단수의 부정어가 뒤에 있는 남성 단수 명사를 꾸며줄 때는 alguno libro가 아니라 알군 리브로 오가 탈락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enes algún dinero en tu mochila? 혹시 어떤 돈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 우리는 algún dinero 라고 부정어를 써줍니다. 대답 한번 해볼게요. Sí, tengo algún dinero.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algún 말고도 Sí, tengo un poco de dinero. Sí, tengo mucho dinero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어떤 돈이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algún dinero 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떤 돈도 없어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No, no tengo ningún dinero. 그 어떤 돈도 없어. 자, 또 다른 경우 한번 볼까요? 이런 문장이 가능하죠? ¿Alguna vez has probado la comida de su mamá? 언젠가 한번, alguna vez 한 번, 두 번을 의미하는 이 vez 앞에 alguna를 붙임으로써 불특정한 어떤 그 한 번이 되겠죠? 그래서 alguna vez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다음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Algún día quiero vivir como tú. 자, 언젠가는 이라는 표현에 algún día 어떤 날은 날인데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죠. 불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algún día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한 문장 더 해볼까요? No quiero salir con ninguna chica. 데이트하고 싶지 않대요. 그 어떤 여자랑도 난 데이트하기 싫어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ninguna chica 성수일치된 것도 보이시죠? 부정문에서 쓰였기 때문에 alguna가 아닌 ninguna로 쓰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예시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부정어 플러스 명사의 형태, 명사가 반드시 있는 경우였죠. 이번에는 이 부정어들이 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독으로 쓰였다는 건 이 명사가 지금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lgún libro 대신에 그냥 alguno 이런 식으로 우리가 libro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게 바로 대명사로서의 부정어 alguno, alguna, algunos, algunas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ay algún libro sobre la mesa? 책상에 혹시 어떤 책 있네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algún libro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써줬네요. 그런데 대답할 때 들어볼게요. Sí, hay algunos. Hay algunos libros 라고 하지 않고 Sí, hay algunos 라고만 표현을 했죠. 앞에서 libro라는 단어를 써줬기 때문에 굳이 또 써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대명사로서 algunos 라고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 권의 책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Hay algún libro sobre la mesa? No, no hay ninguno. 어떤 책도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ningún libro에서 ninguno로 그냥 써준 거죠. 자, 이런 문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Algunos de mis amigos quieren venir. 내 친구들 중 몇몇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오고 싶어해. 자, 이렇게 불특정한 아이들이긴 아이들인데 내 친구들 중에서 불특정한 algunos예요. Algunos amigos de mis amigos.
자, 여기서 아미고스를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lgunos de mis amigos quieren venir 라고 써준 거죠. 자, 한 가지 더 한번 대화 구문을 보도록 할게요. ¿Cuál es tu celular entre ellos? 자, 그것들 중에서 너의 핸드폰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Ninguno es mío. 자, 여기서의 ninguno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Ningún celular. 그 어떤 핸드폰도 es mío. 내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Ninguno가 내 거니까 그 어떤 것도 내 거가 아니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ninguno라는 단어는 원래 ningún celular, celular라는 명사를 숨기고 있다 라는 걸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정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익혀두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원포인트 강습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Hasta luego!